자, 이번 시간부터 금융상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이론 8강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회계학 관련된 내용 갖다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회계학이라고 해서 재무 비율 분석, 주가 배수 평가 등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갖다 습득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어떠한 페이퍼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 갖다 보시면은 뭐 영어로 막 잔뜩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수치가 막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연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항목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수치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만 그럴까요? 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체다고 한다면 그 사업체가 과연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아니면 얼마의 이익이 나고 향후에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그 기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 추출해서 그 회사가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사업체의 여러 가지 건강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 배수 평가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과연 이 주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이 과연 적정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갖다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그 앞에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 학습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 앞에서 배경 지식을 갖다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얘가 딱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내가 뭐 회계학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갖다 학습한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 등장하니까 전체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갖다 학습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런 사전 배경 지식을 갖다가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와 관련된 모든 서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재무와 관련된 모든 서식.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크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등 여러 가지 서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걸 갖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간단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어떤 사례를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분이 계시고 여기 이제 B라는 분이 계세요. 자, 두 분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돼서 서로 이제 만남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요, 뭐 서로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평가를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이 괜찮다, 그렇지 않다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갖겠죠.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이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A가 B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하느냐? 초면에 실례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등등 몇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연봉과 재산을 물어본다는 것은 상대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자, 그러면 B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인의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것이 이렇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당신 재산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저는 집이 있고요. 차가 있습니다. 등등등. 그렇다면 그두 가지 사례를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예, 제가 서울에 뭐 아파트가 있습니다. 차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B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근데 아파트나 차량은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A가 C를 갖다 이제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물어봐요.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그 다음에 재산은요? 그랬더니 C가 하는 A가 저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차도 큰 중형차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 1년 동안에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 관련된 정의를 갖다가 조금 가다듬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이라고 한다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법인 사업체의 회계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주로 이제 뭐 학교 관련된 법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뭐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 거가 손익계산서, 즉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써서 얼마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혹은 얼마의 손실이 나타났습니다를 갖다가 정리한 게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B하고 C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얘기를 갖다가 깊숙이 나눠보니까 B가 뭐라고 하냐면 연봉 7천만 원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젊었을 때 지금 아니면 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저축은 덜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것을 갖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연봉이 7천만 원인데 빚이 1천만 원이 있네요 라는 거예요. 반면에 C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C는 연봉이 비록 4천만 원이지만 거의 대부분 한 3천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다 혹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번 거는 7천만 원인데 쓴 건 얼마라는 얘기예요?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1천만 원 나오는 것이고 반면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4천인데 번 거는 그중에서 1천만 원 쓰고 3천을 갖다가 저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기업체 입장으로 해서 좀 돌려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그리고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나갈 것이고 사업장 관련했을 때 뭐 빌리는 월세도 나갈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차감해서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손실 입었다를 갖다가 정리한 서식이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냅니다. 일정 시점,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 기간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일정 시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31일 현재 시점으로 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C가 본인의 재산이 아파트가 한 채, 차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집이 있고요. 지금 차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그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무상태표 요거 있잖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차대조표 이렇게 해요. 또 대차대조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금융상식의 예금편의 거의 앞부분에서 국민경제 순환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이 잠깐 나와요. 이거는 뭐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 이거 하기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전에. 그러면 그걸 갖다 딱 볼 때 뭐 대차대조표 뭐야? 손익계산서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랑 같은 의미다. 여기도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재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예를 설명할 때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예를 설명할 때는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플로우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거. 마치 제가 동영상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동영상 단추를 탁 눌러요. 기기 단추를 탁 누른 다음에 지금부터 촬영하기 시작해서 쭉 한 다음에 딱 끝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고요. 반면에 여기에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설명할 때는 스탁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 시점이라고 했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사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그 상황을 갖다가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우냐 스탁이냐 이런 개념을 갖다가 교재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이 얘기구나 대략적으로 느낌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물론 이제 그것만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와 관련된 뭐 연봉 개념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습하는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A가 C와 B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거냐라는 건데요. 이건 뭐 순전히 A가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순수하게 회계학적인 관점에 따라 가지고 판단 내린다라고 하면 회계에서는요 주로 이제 재무상태표 중심의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번 게 아무리 많아도 쓰는 게 많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덜 벌어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아파트나 차량을 구입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회계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A가 B를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만 잘 다독거리면서 살아간다면 아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순전히 회계학적 측면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대표적인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개인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관련했을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재무상태에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밑에 나오는 것처럼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쉬운 예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갑이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아, 나 이번에 집을 샀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와, 너 요즘 같은 상황에 집 샀다? 와, 서울에서 산 거야? 어, 대단하다. 야, 그 뭐야, 아파트야? 응, 아파트 얼마 줬는데? 10억이야, 10억.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난 거죠. 와, 너 어떻게 그걸 마련했니? 라고 했더니 갑이 극적극적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사실 빚이 7억이고 내 돈이 3억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아파트 10억짜리를 샀는데 그 10억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빚 7억과 순수한 내 돈 3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 설명할 때는 얘를 갖다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재산 이렇게만 한정하지 않고 조금 넓은 여러 가지 개념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리 관계들도 다 포함시켜요. 여기 자산의 개념 안에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빚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빚이라는 걸 좀 말을 가다듬어서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고 한다. 부채. 그 다음에 순수한 내 돈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자산 10억은 부채와 자본에 합의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10억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10억을 만들었냐면 빚을 7억 지고 그 다음에 순수한 내 돈 3억 들어가서 만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합이 결과적으로 얘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라는 것은 대단한 산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뭔가 형상화해서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제가 빚은 부채, 순수한 내 돈은 자본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걸 단순히 부채, 자본 이렇게만 표현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부채를 다른 표현으로 해서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순수한 내 거를 갖다가 자기 자본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자산은 적극적 재산이라고 하고 부채는 소극적 재산, 자본은 순재산, 순자산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재산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하겠는데 부채에 대해서 재산이란 개념을 갖다 여기도 쓰고 있네요 라는 건데요. 네, 그래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다만 빚을 갖다가 제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능력입니까? 라고 한다면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외부에서 돈 빌리는 거 나 이거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무차입으로 해가지고 경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요. 빚을 끌어와서 순순히 이제 내 돈 들어가는 건 없죠. 걔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안 드리고 빚을 들여와서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빚을 갖다가 끌어오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자본 관련했을 땐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총재산, 타인자본, 자기자본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산, 부채, 자본 관련했을 때 개념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관련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식이 그려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자산 관련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네,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이 재무에 관련된 비율 분석에 있어서 유동자산 그 다음에 당좌자산 재고자산이라는 내용이 마구마구 튀어나와요. 근데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 갖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교재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해서 구분이 되죠. 유동과 비유동. 근데 개념은 언뜻 잘 안 들어와요. 유동과 비유동? 그러면 유동이라는 것이고 얘는 유동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로 바꾼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고정자산. 뭔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반면에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자산. 당좌자산에 어떤 게 있냐면 현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바드럼 등등등이 전부 다 당좌자산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은 아시잖아요. 보통예금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좌예금이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요. 당좌예금은 우리가 예금편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예금 상품에 대해서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좌예금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당좌예금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금과 좀 다르게 약간 독특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냐?
만약에 제가 보통 예금에서 돈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카드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창구를 방문해서 금융회사 가가지고요. 제가 쓴 다음에 도장 찍고 찾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좌 예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요. 얘는 만약에 제가 돈을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돈을 찾는다는 걸 어려운 말로 인출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출할 때 반드시 수표를 발행합니다. 수표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다가 여기 보면은 당, 좌, 수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만 원 씁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면 은행에서 저한테 돈을 갖다 내어준다라는 거죠. 이런 독특한 어떤 시스템 내용이 있는 게 바로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아, 그러면 얘를 도대체 왜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서 수표를 통해서 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어떤 자금이 이제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도장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도장 누가 갖고 있을까요? 네. 만약 규모가 작다라고 한다면 사장님이 갖고 계실 거고, 규모가 큰 회사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뭐 경리 부장이나 뭐그 담당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통제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당좌예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마 그이뭐 어떤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급여를 받으신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마통이라고, 마통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이죠.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계약을 맺어요, 은행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천만 원까지 쓸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잔고가 없더라도 제가 천만 원까지 계속 쓸수 있어요. 돈을 찾아가지고. 그런 걸 마이너스 통장 줄여서 마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여기 당좌 예금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요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가지고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는데 요것도 설명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잠깐 지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A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라는 상사가 또 있어요. A가 B한테 물건을 갖다 판매합니다. 그래서 B가 그 대금을 갖다 결제하면 끝나겠지만 B가 자금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물건 대금을 갖다가 내가 한달 뒤에 줄게. 즉, 뭐 하는 거예요? 외상 거래하고 싶다라는 거죠. 외상 거래. 그러면 A 상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한 것이잖아요. 매출.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B 같은 경우는 물건을 갖다 들여왔어요. 매입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외상으로 거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받을 돈을 갖다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B 상사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물건 들여왔기 때문에 얘를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외상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발행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상이 아니라 종이를 하나 줘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약소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가 너한테 돈을 이렇게 줄게. 이때 이 금액을 줄게 약속한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걸 약소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뭐 7월 31일까지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증서예요. 그러면 이 어음을 이건 이제 어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음 입장에서 A 상사는 나중에 돈을 받을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받으러움이라고 하고요. 이 어음을. 반면에 B 상사는 이 어음을 통해서 내가 돈을 갖다 너한테 지급해 줄게 이런 걸 약속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지급어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요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금편의 앞쪽에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외상매출금 뭐 어음 거래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상품과 제품이 있습니다. 상품과 제품은 뭐냐? 약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상품이라는 것은 제가 물건을 띄워와서 판매하는 개념이에요.
아, 이 물건 좋네. 그래서 제가 뛰어와가지고요. 팔아요. 마치 이제 도매나 소매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약에 어떤 가구를 갖다가 제조한다라고 하면 가구를 제조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판매합니다. 그걸 제품이라고 해요. 제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물건을 띄우거나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이걸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매출. 근데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100개를 들여왔어요. 근데 전부 다 판매가 되면은 참 좋을 텐데 다 판매가 되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개는 판매를 하고 20개가 남아있어요. 요게 이제 남은 겁니다. 이 남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고라고 합니다. 재고. 재고. 그러니까 상품을 띄워와서 판매를 했는데 2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20개를 뭐라고 하냐면 재고. 재고 자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재고 자산도 유동 자산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유동 자산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뭐 당좌 자산, 재고 자산이 설명이 되면서 재고 자산을 뺀 뭐 얘만 가지고 뭔가를 또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자산은 그게 유동과 비유동 자산. 그다음에 유동 자산은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이런 걸로 해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유동 자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고정 자산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유형 자산을 갖다 좀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 유형이라는 것은 무형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형 자산은 이런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땅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있어요. 땅,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그 안에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갖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장치. 그 다음에 회사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차가 있어요. 트럭. 그 다음에 뭐 승용차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차량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반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유형 자산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투자 자산은 뭐냐라는 건데 이런 거죠. 회사가 조금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회사의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건 순전히 투자 목적으로 해서 산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 특허권 관련했을 때 뭐 산업재산권 등 관련해가지고 무형 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 굳이 얘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부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도 크게 보면 유동과 비유동 부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유동. 그 다음에 조금 얘보다는 천천히 갚아도 되는 부채를 뭐라고 하냐면 비유동 부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니까 유동 부채는요.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내용 갖다 구분한다라고 하면 이게 갚아야 되는 시점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기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동 부채는 외상 매입금, 직업원, 단기 차입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 온 지급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과 밑에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단기와 장기에 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렸어요. 차입이라고 하죠. 돈을 빌렸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단기. 그렇지 않다. 더 오랫동안 해가지고 갚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얘를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채다라는 겁니다. 사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는 뭐 사채업자가
뭐 돈을 빌린 사람을 갖다가 뭐 협박해가지고 어쩌저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고 있는 사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느냐라는 건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용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내가 좀 빚을 갖다가 질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발행할 테니 이걸 좀 사가세요. 대신 내가 이자 또박또박 드릴 거고 만기 되면 원금도 다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게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채는 규모가 작은 데들은 거의 발행을 안 하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금 조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예전에 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갖다가 진출하면서 돈을 많이 끌어왔다라는 거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이런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채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이 사채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환 사채라는 것도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도 사채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념을 갖다 우리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이론 시간에 이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부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동부채와 비동부채 이렇게 나누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유동성 비율 관련해 가지고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 아, 유동과 비유동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혹시 만약에 계산하는 사례 문제로 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 요거는 이제 유동으로 해서 분류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어림잡아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아무튼 부채, 빚이라는 것도 지금 회계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는 비유동 부채로 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사채 관련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채권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갖다 다룰 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특수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은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자본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여금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 이걸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에 만들어서 사업을 할때 종잣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종잣돈을 갖다가 자본금이라고 표현해요. 자본금. 그래서 예전에는 꽤 오래전에는 상법상에 최저 자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을 갖다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제 5천만 원을 들여서 법인을 갖다 설립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특별하게 얼마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주식회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들여서 설립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그럴 때그 종잣돈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그 자본금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이걸 주식을 발행을 하거든요. 주식. 근데 그 주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라는 것은 가장 기준이 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거, 기준이 되는 거.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걸 보통주라고 하고 우선주는 뭐냐? 그 기준되는 주식보다 뭔가가 우선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기준점이고요, 기준. 그 다음에 우선주라는 것은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빨라요. 우선된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에서도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빨라요. 배당을 주는 데 있어서도 보통주보다 좀더 많이 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시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신문이 있는데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땡땡 전자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땡땡 전자
우 해가지고 금액이 또 별도로 나와 있어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주식가액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삼성전자 땡땡전자 보통주라는 얘기고 여기는 땡땡전자 우선주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주. 그래서 우선주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보통주보다 뭔가가 우선되는 권리가 있다. 다만 모든 게 다 그러면 우선주면 다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우선주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선되는 권리가 있지만 대신에 제한도 둡니다. 어떤 제한을 두느냐? 너 입 다물라 이래. 너 입 다물라. 무슨 얘기냐면 보통주를 제가 갖고 있으면은 자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은 대표이사를 갖다가 해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자 그렇게 하실 분 손드세요. 라고 하면 손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보통주는. 그런데 우선주는 너 입 다물라 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손을 못 든다는 겁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자본요금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거 그 다음에 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자본인여금 자본거래에서 뭔가 잉여 플러스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제가 이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액면 주식 액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면 이렇게 주식 종이 쪼가리가 있는데 거기에 겉에 이렇게 적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5천원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자, 근데 일단 여기 이 회사는 5,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상장합니다. 상장한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 이걸 갖다가 오픈하는 거죠. 자, 우리 회사는 과거에 폐쇄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지금 주식 시장에 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상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할 때 이걸 얼마로 해서 이제 가격을 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적혀있는 건 요건데 만약에 50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했어요. 자 이거 사고 싶은 사람 이제 시작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시작.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5,000원짜리인데 50만 원에 거래하게 되면 얘와 얘 차이가 얼마 나는 거예요? 49만 5천원이잖아요. 얘가 뭐냐?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요거는 굳이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감자 차익이라고 했는데 요 개념 전체를 보기보다는 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감자는 이런 거예요. 자본을 줄인다. 그걸 감자라고 하고요. 또 요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증자라고 있습니다. 증자는 자본을 늘린다. 이게 증자. 자본을 줄인다. 감자.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그 밖에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우리 수준에서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개념만 보고 가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플러스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익잉여금 이렇게 부른대요. 이익잉여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옷을 갖다가 취급을 합니다. 옷을 제조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옷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돈을 이만큼 최종적으로 벌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말을 가다듬어서 이익잉여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잉여금이라고 말을 표현하지만 얘와 얘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자본 관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내용 갖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낸 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손익계산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번거와 그에 관련했을 때 지출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느냐라는 건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계적인 어떤 체계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형식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걸 쫓아요. 네. 보시면은 맨 위에 매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거기에 따라서 판관비가 지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걔를 빼면은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갖다 가감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영업의 수익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뭔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업의 비용은 뭐가 있나?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시험에 다루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개념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회사의 연간 매출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면 7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건 팔아서 이익이 얼마가 났냐면 30억이 계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관비로 해서 20억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사무실 빌리는 월세도 들어가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판관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를 갖다 계산하면 이익이 얼마 나요? 영업이익이 10억이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옷을 갖다가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옷을 제조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1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그런 거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옷을 갖다가 제조하는 회사인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걔 땅을 갖다가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의류를 제조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손익이라고 보지 않고 그 외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됐냐. 이 회사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익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0이니까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0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이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거 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매출액 관련했을 때 나오고 영업이익이 또 나와서 그 율을 갖다가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인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갖다가 알고 계시는 게 그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이점을 우리에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계산됐냐면 여기는 10억, 여기는 30억 이렇게 나왔어요. 30억.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A와 B를 갖다가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 자, 잠깐 이게 당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한다면 올해 X2년도가 올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올해를 뭐라고 하냐면 당기라고 해요. 당기. 그러면 X3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차기라고 하고요. X1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전기라고 해요. 전기.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올해에 순수하게 벌어들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억, 30억 이렇게 당기순이익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는 이 회사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죠. 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은행에 이제 대출을 갖다가 해주는 그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당기순이익 10억, 30억 이렇게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요, 요런 동일한 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액 100억, 매출원가가 70억, 그다음 매출총액이 30억, 판관비 이런 거 다 차감해서 영업이익이 10억, 영업이익이 10억. 그다음에 이런 것들 없으니까 당기순이익도 10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B라는 회사를 갖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매출액이 100억, 그다음에 매출원가가 90억. 그래서 얘를 뺐더니만 이게 10억, 매출총액이 10억, 판관비가 만약에 20억이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마이너스 10억이에요. 즉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당기순이익이 30억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회사에 영업의 수익이 있었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땅을 갖다가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차익이 40억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순이익이 30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또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냥 올해 순이익만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매출 대비해서 이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여기는 10억이 나오고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10억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은 A와 B가 동일하게 전부 다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둘 다 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나는 구조고 반면에 얘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손실이 나는 구조는요 단번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올해가 지나고 차기 내년 가서 과연 지금 우리 이 회사가 땅을 팔아치울 만한 게 또 토지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또 굴러갈 텐데 그때 과연 그 회사가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단기 순이익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그 회사의 실정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그냥 단순하게 번 거에서 쓴 거 빼가지고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작성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단계의 내용이 구분이 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사 보는 시각을 길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금융상식 예금편에 보시면은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에서 매출액이 뭐냐, 뭐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이런 게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뭐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막 제시가 되는데 사전적으로 이걸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서 제가 이번 기초이론 시간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금융상식. 지금 회계학 관련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교재를 이해하는 데서 필요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충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이러이런 내용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잘 쫓아오시면은 뭐 교재 본문을 갖다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구나 간략하게 복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볼 거냐면 주당 순이 그다음에 우리가 재무제표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회계학 두 번째 시간을 또 준비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